때는 2007년 태양이 열받은 그런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여자친구는 등산 동아리였죠. 진짜 가기 싫은데, 정말로 가기 싫은데 뭐라 마땅히 핑계댈 말이 없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도 짐 싸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었죠. 되게 높은 산에 가기로 했는데 오후 2시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갔는데 가다가 뱀도 만나고 상처도 나고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서 되게 늦게 정상에 올랐었고 이미 내려가기엔 너무 어둑어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악대장 형을 A라고 하겠습니다. 아, 씨, 너무 늦어 붙네. 왜 안 와 이거? 아, 오다가 산장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얻을까 해볼까? 안 되면 하룻밤 어떻겠습니까? 산악대장, 저, 여친, 그리고 아줌마 4명, 아저씨 2명 정도가 있었죠. 여친과 저는 아직 파릇파릇할 나이라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가길거리했습니다. 저... 방도 예약도 안하고 거기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시게요? 에이, 어차피 하룻밤인데 뭐 어때? 내려가려면 가라지 뭐. 그때는 한 6시쯤 돼서 내려가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 지체도 많았죠. 그래서 엄청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에 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반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작정을 하고 풀을 뜯어온다는 것입니다. 풀을 뜯어오면 기운 보충도 될 뿐더러 기니를 제대로 때울 수가 있었죠. 솔직히 좋긴 좋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험한데 어딜 가냐고, 그냥 있는 거 먹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조금씩 먹을 밥도 산장에 있었고 나물까지 요리한다면 뭐 꽤 괜찮았죠. 아이가, 우리가 누구고?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 아이가. 갔다 올 테니까 산짐승이나 사고 나면 전화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저희는 믿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발했다가는 우리는 아줌마한테 먹잇감이 될 삘이었습니다. 자기야, 내도 나물 요리 할 줄 아는데 맛있게 해서 자기만 줘야지. 그래. 어서 갔다 온나. 그래. 뭐 이런 식의 각자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여보셔, 무슨 일 났습니까? 여보세요? 큰일 나. 2명 강도. 오른쪽 큰 손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묵. 모두 다 침묵 상태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렇게 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어떻게 저기야? 찾으러 가야지. 한밤중에 강도라니, 거기다가 2인조면 상대할 만 하는데 혹시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아주머니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고 찾아보기로 했죠. 오른쪽 소나무라고 했으니까 저하고 아저씨랑 가볼게요. 저희는 저랑 여친, 아저씨 이렇게 찾으러 다니죠. 평소 등산과 운동을 자주 해서 어느 정도 몸은 있지만 흉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지금 상태로는 완전 녹초에다가 무섭기 때문에 겁부터 났었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가 흘렀을까. 저희랑 같이 다니던 아저씨의 폰이 요란하게 윙윙 울리는 것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얼른 뛰어와요. 산장에서 오른쪽 소나무 쪽으로 가다 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5분 후에 도착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그 A형은 담배를 피고 있었고 아줌마 3명은 그저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럼 아줌마 한 명은 머리가 다 뜯겨져 있고 얼굴엔 피멍, 온갖 찢어진 상처와 손은 한 360도 돌려진 것 같았고 오른쪽 다리는 뼈가 보일 정도로 파였고 너무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따기 위해 흩어져서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자리에 모이기로 했나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 않자 찾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전화를 했는데 강도가 오는 것 같아 끊었었대요. 그 상태로 20분 넘게 버텼다니 진짜 대단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친은 너무 떨렸나 본지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었죠. 그리고 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았죠.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리는 세균 감염도 심하고 뼈가 돌출도 돼 있던 터라 옮기기도 살짝 버거웠죠. 우리가 다 죄송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말로는 정말 전 이 말 듣고 진짜로 화가 되게 많이 났었죠. 살짝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풀을 뜯고 있어서 왜 자기 것도 아닌 모두의 풀을 왜 뜯냐고 하며 팔을 꺾고 그래서 아줌마가 뭐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구타를 하고 밀치고 돌로 다리를 찍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은 좋게 마무리는 됐지만 정말 정말 무서웠고 끔찍했던 경험이었죠. 제 친한 친구들조차 모르는 일을 여기서 썰풀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풀인데 아줌마가 그거를 왜 떴어? 이리 온나.